요즘에는 통화 안 나가는 거 같아? 내가 안 보여요? 돈이나 쓰지. 어이구, 철 들었네. 아줌마 오는 날이지, 오늘. 네. 그럼 벌교 식당으로 나와, 점심 때. 그래요? 아, 그래요. 그럼 나도 저 이른이라 할 얘기 있어요. 나 은행 볼 일이 있으니까 천천히들 마저 먹고 나와요. 네. 저 계산은 하실 거죠? 이미 계산했죠. 아, 업장이 낼래 오늘이요? 아이, 아이고. 네. 맞아요. 사인요. 맛있게 드셨어요? 네, 아주 잘 먹었어요. 아니. 왜 후식만 드시고? 아, 예, 저 급히 볼 일이 좀 있었어요. 네. 안녕히 가세요. 네. 안녕히 가세요. 네. 네. 아, 네. 아, 예, 그러세요. 네. 형수가. 아니, 아, 예, 형수가. 승희. 야, 저기, 어디 좀 가자, 어? 바빠? 아니요. 저기 가자, 어? 어쩜 그렇게 소식을 딱 끊어? 무슨 형편? 우리가 남이니? 한솥밥을 몇 년을 먹었어? 너 아장아장 꼬맹이 때부터 20살 처녀 때까지 내가 봐왔어. 그런 인정머리 없는 말이 어딨니? 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난 너 남이랑 구분 안 지었다. 선미랑 장미랑 똑같이 도시락 남기면 야단치고 너 이쁘게 커가는 모습 대견해 하고 그랬어. 그러니까 더 죄송하고 면목이 없었죠. 커피요. 커피 두려. 네.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? 잘 지냈어요. 그때 가졌던 아기는? 낳았어요, 딸이. 많이 컸겠네. 유치원 다녀? 그럼 애 아빠랑은 계속 살고? 세상 떴어요, 얼마 전에요. 울지 마. 너 야단치는 거 아니니까. 섭섭하니까 이런저런 말 못해. 아줌마 보고 싶었어요. 그동안 여러분 찾아가고 싶었어. 이렇게라도 만났을 텐다.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니? 여의도 사는 거 맞는 거야? 지난번에 소포 받았는데. 네. 너한테 아무도 없이 우리 그만 그렇게 소식을 딱 끊으면 어떡해? 우리가 너 잡아먹니? 차 마시고 일어나자. 너 어디 사는 거 내가 봐야겠어.